오늘은 미래의 핸드폰을 가지고 와봤다. 이런 핸드폰 쓸 수 있겠는가? 기술력이 담긴 아름다운 눈, 혁신의 시작은 눕기부터 카메라 모듈이다. 스템 클래스 두 번째 시간, 카메라 모듈 훑어보기. 카메라 모듈이란 렌즈, 액추에이터, 이미지 센서가 카메라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셈블된 것이다. 렌즈와 액추에이터를 직접 설계 및 생산하는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 무엇인지 클래스 있게 설명 들어간다. 이야기한 것처럼 카메라 모듈에는 렌즈와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 여러 개별 렌즈가 빛을 모아서 상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1마이크로미터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으며 미세한 먼지라도 들어가면 화면에서는 크게 보일 수 있기에 정교하고 예민한 작업을 해야 한다. 액추에이터는 모터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초점과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장치이다. 야간 사진에는 광량을 늘려주기 위해 셔터를 오래 열어놔야 하는데 액추에이터가 미세한 손떨림을 잡아줌으로써 똥손이라도 예쁜 밤하늘을 찍을 수 있다. 고성능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래에는 스마트폰에 20배, 30배 줌 이상의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게 될 수도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더욱 많은 카메라가 필수. 전후방을 주시하는 뷰잉 카메라, 앞뒤 차 간의 거리를 감지하는 센싱 카메라, 인테리어 카메라로 운전자나 동승자의 상태도 확인 가능해지면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IoT부터 가상현실까지 쓰임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은 혁신적으로 더 슬림하고 더 뛰어나져야 한다. 혁신은 삼성전기의 폴디드 줌으로부터 시작한다. 휴대폰 카메라의 화질이 좋아질수록 렌즈와 이미지 센서 간의 거리가 더 멀어져 카메라가 더 튀어나오는 것은 삼성전기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폴디드 줌이라면 카툭튀를 막을 수 있다. 폴디드 줌은 렌즈와 센서를 눕히고 프리즘을 이용해 빛을 자망경처럼 굴절시켜 더 슬림하지만 최대 10배 광학 줌까지 가능하다. 기능을 높이면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혁신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세 줄 정리하겠다. 카메라 모듈의 렌즈와 액추에이터는 정교하고 예민한 기술의 집약이다. 스마트폰은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카메라 모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기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혁신적인 카메라 모듈 폴디드 줌으로 더 슬림하고 뛰어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라는 속삭임이 들린다면 셔터 눌러. 이 콘텐츠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상 삼성전기가 만드는 카메라 모듈의 클래스였다. 수업 끝.